오랫동안 그래 일본을 하다 보았는데 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성우 형 너 태어난다 일본 줄 알고. 뭔데? 자, 그다음 이야기는 이우민 선수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우민이 장가를 못 가는 이유, 남자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인가요? 라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답니다. 결혼 못하는 이유가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라는 소문이 있는데 증거사진 저희가 준비했어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많이 배우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오겠습니다. 서방님 빨리 오세요. 얼른 와요. 심심해요. 이원석? 와, 이게 뭐예요? 이원석 선수가 저렇게 글 남기신 거에 아, 네. 삼성 이원석 서방님이라고 단 거예요? 둘이 롯데 있을 때인데 그때 저 지바 롯데 아마 스프링 캠프 둘이서 갈 때 거예요 아마 그때 아, 통역하는데 아. 코치님도 없이 아. 그래서 저 글을 어디서 들어왔어? 하여튼 어디 뭐 팬들한테인가 뭐 올린다고 썼는데 아, 싸이월드인 것 같아요. 싸이. 저 뺀질이 있는 거 보니까 싸이월드 열심히 했네. 아니 그리고 밑에다가 대댓글로 잘생긴 인기 많은 마눌 얻는 각오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남자 둘이서 이게 뭐야? 괜찮아 자신 있게 고민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야. 예, 아니 뭐 해도 돼. 건강한 남자예요. 아니 허리 잡고 교환. 아 저거는 아 싫다. 시합 중에 공 잡으러 갔다가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이렇게 부딪힌다고 아~ 이렇게 된 거고. 아~ 공을 잡아야지 허리를 왜 잡는 거야? 이원석 선수랑 또 이렇게 호응하고. 원석이가 모든 팀을 가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두산에서도 뭐 약간. 원석이의 남자들하고 되게 많이 뜨던데. 아, 이원석 선수가 좀 그런 게 있군요. 그 일본 팀에 둘이 떠보니까 한 달 동안 있었는데 둘이서 그냥 많이 의존하고 둘이 맨날 연락 안 하고 결혼하지 못할게요 내가. 아니 어. 서방님 마누라 막 이러시고 나서 못 가셨어요? 바람 많이 폈잖아요 반대 가서. 이명 선수는 최대성 선수랑 또 엄청 친하다고. 아 예. 네. 대성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막 친동생이라 봐야지. 어. 내 공이 와 있을 때 날씨가 너무 더워가 그때 내가 죽어지 주차 막 이런 거 한 10분 걸어가야 되는데 대성아 온나 예 와가지고 차 타봐라 난 차 있고 야 자 네가 빨리 적어라 하면서 지가 내려가지고 아 예, 최대성 선수 그러면서 또 친해지신 거예요? 예 원래 대성이가 막 이제 술도 같이 먹고 친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뭐 그래 또 집에 가면 이제 자주 같이 잠깐 대성이 집에서 대성이 아버님이랑도 친해가지고 막 당구 치고 막 결혼식 날 이제 대성이 결혼식 나간대 대성이 아버지 첫 마디가 명호 언제 안 짤래 당구 언제 안 짤래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막 친한 선수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창희 선수는 진짜 이 선수랑은 나 친하다 제일 절친이다. 뭐 규민이랑도 친하 어. 이번에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규민이가 네. 케이크를 딱 주더라고. 원정 오는데 케이크를 사본 거예요. 아 그래서 주고. 와 진짜 친하시네. 아니 근데 그게 지금 뭐 안영명 선수. 우람이 정우람. 우람이 영명이는 진짜 많이 통화하죠. 아 통화를 진짜 많이 하세요. 네. 우람이랑 영명이 많이 하고 허도환. 많이 다 친한 것 같아요. 아 친한 분들이 여전히 계속 이어지네요. 네, 야구장에서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명우랑 우민이는 연락도 가끔 하지만 자주 못 보니까. 이렇게 사실 남자들끼리 연락 많이 안 하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심창에서는 이렇게 두루두루 계속 친하게 연락을 좀 많이 하세요? 원래? 저는 왜냐면 저는 이제 추억들이 좋으니까 제가 좋아하고 알던 사람들은 연락을 하고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부산에서 와서 너무 저는 그러니까요. 다시 7시에 가야 된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와가지고 갈비 회담 내가 한번 속해. 회담 한번 하자. 그럼 또 이우민 선수 얘기로 넘어가서 잃어버린 백넘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수 시절 백넘버 변화가 좀 많은 편이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데뷔 초에는 0번이었고 이명호 선수가 달던 1번을 이승환 선수가 2006년부터는 또 달았었고 저 신인 때는 처음 받은 게 65번이었어요. 65번이었는데 두 자리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한 자리 숫자 남은 게 0번이더라고요. 0번을 하니까 근데 이 번호 따라 따라갔는가 공패성 코치님이 옛날 영번에서 많이 맞았잖아요 대두골을 너무 많이 맞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영호한테 전화했더만 제대할 때쯤에 야 1번 쓸 거냐 했더만 안 쓴대요. 그럼 내가 할게 이러고 그냥 1번 주고 오랫동안 그래 1번을 하다 봤는데 또 갑자기 자고 있다가 김경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야 성호 형 롯데가 난다 1번 줄 알. 감사합니다. 뭔데? 아니 성호 형이 제 전화번호 그때 모르고 있었으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뭐지? 라고 있다가 그럼 난 그냥 번호, 그 말만 하고 끝났어요. 네, 난 번호 뭐 해야 되지? 이 생각하고 있다가 찾아보니까 51번이 남더라고. 경혜 근데 김경원한테 전화. 경혜가 저랑 이제 친구니까. 아니 그리고 손승락 선수가 가면서 뭐 장동훈 선수 떠나고 나서 다시 1번 달다가 손승락 선수 가면서 또 직접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아... 네. 민석이가 먼저 전화 왔었나? 똑바로 얘기해라.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갖고 승락이가 직접 전화 통화하면서 1번 해도 되겠냐고 아, 가자고 하라고 그랬죠. 저기요. 아니 그래서 결국은 그 힘창의 소년에 달던 17번을 대단한 번호. 17번하고 FA 잘 터져가지고. 야, 영국 아, 1번 안 됐어. 영국 1번. 17번? 영국 1번 안 됐어. 영국 1번. 이게 번호가 근데 중요해요. 진짜. 자기한테 맞는 번호, 운 좋은 번호. 그래, FA하고 하나 같잖아요. 저도 이제 그에 끝나면 FA였기 때문에. 아 그래서 17번을 타신 거예요? 일단 귀 좀 받으라고 수창이하고 아마 통했을 거야. 내구 좀 받아 이러면서. 귀가 괜찮았어요. 자 이유민, 이병우 선수와 함께한 스토킹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 나에게 땡땡땡이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민 선수에게 여쭤볼게요. 이유민에게 굳은 살이란? 자신감? 영광의 상처? 내가 이 정도로 했다. 나중에 끝났을 때 어떻게 끝나든 후회는 되겠지만 최소한의 후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샘턴 중학교 애들한테 한마디 한다면? 맨날 군사 검사고서 야 수행하는 거야. 아 진짜? 선보자 이러면 그게 수행하는 거가 이러면서. 아니 이거 보면. 아니 이거 보면. 아 이제 그러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유민에게 불법 시술이라? 함부로 하지 말죠. 아 근데 잘 되셨잖아요. 저는 성공 케이스인데.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아 위험합니다. 의료 형이는 의사에게. 그러니까. 함부로. 야 근데 밑에도 보고. 아야 그건 정확하게 병원 가서 했어요. 아 아까 병원 가서. 야 여기다 불법 시술 넣을 줄은 몰라. 갑자기. 그럼 이제 이명우 선수에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명우에게 땡땡땡이란, 이명우에게 노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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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함께 하는 거. 어. 네, 함께 하는 거. 인생의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네. 그리고 또 뭐 팬분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본인은 그걸 즐기셨다고. 예. 행복했어 그러면 불행했어. 행복했어 맞지. 예, 그래도 야구 왔다가 좋으니까 작게 나가든 많게 나가든. 어. 예. 참 이 밖에서 볼 때는 막. 중계를 하다 보면은 막 어떤 선수가 또 나오고 이러면 뭐 중계하다가 해설위원분들이나 팬분들이 와 또 내보내냐 막 이러면서 요새는 질타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스토킹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래도 그때 난 행복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알아주는 게 최고의 행복이죠. 프로 선수들한테는 네. 샵 안 나가고 찌그러져 있는 것도 낫잖아. 맞죠. 네, 맞아. 주목받고 네. 이렇게 나가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명우에게 아내란 어떤 의미인가요? 내 인생의 그냥 동반자 그냥 내 인생의 반? 예. FA의 프로듀서. 아내분이랑 평소에도 대화 많이 하시나요? 저희 와이프도 얘기한 걸 좋아했어. 예, 맨날 나 TV 보고 있으면 바다 툭툭 차면서 왜? 라면 심심하다. 심지어 누가 잘하면서 내가. 야구 만약에 못했을 때 조언 같은 거 막 코칭 이런 거 안 해줘? 아, 한 번씩 해요. 네가 그어서 그어든지 말든지 그어서 그어든지 뭐잖아. 어 나 포만 쳤네 이래도 그러다 또 이제 위기 상황이 되면은 이제 해가 좀 어떤 막 올라가면 오늘 어땠노 이러면은 아 솔직히 쪼리가고 못 봤다면서 네, 쪼리가지고 못 보겠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볼배합 조언도 해주시고 이러나요? 볼배합도 한 번씩 해야 되네 그냥. 아 진짜? 예. 네. 그래서 좀 착착 목적 들어가고 바깥으로 빼고 좀 착착 안 돼? 2025년 투수코치 박자. 아니 오늘 투수코치로. 예, 세영이 하면 세영아 그냥 그런 거 없다 팍팍 넣어라 그냥. 박생전. 예. 그냥 뭐 없다가 쪼지라고 팍팍 찔러 넣어라 해서 막 그럽니다. 예. 아 재밌네요. 자 스토킹 드디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오늘 너무 처음에 들어왔다는 것에서 긴장되는데 예.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되셔가지고 너무 즐겁고 진짜 할 말 다 하고도 너무 편하고
한 번 더 나오고 싶네요. 진짜 또 롯데 특집으로 한 번 더 나오고 싶네요. 롯데 특집도 재밌겠다. 승준이 형, 사유리 형, 성배 형. 근데 다 같이 한번 모여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크 배틀. 그 사이 끼면 제가 할 말이 없어. 너는 쌍꺼풀을 풀어. 그 자리에서 혼자 푸는 시술을 하는 거야. 병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 메디컬이 주제인가? 이유민 선수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아까 처음 인사할 때 되게 떨리는 목소리를 했는데 편하게 잘해줘서 너무 재밌고 서울 온 게 후회가 안 되네요. 오, 야, 뿌듯하네요. 저희가 심창이 형은요? 아,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들 봐서 너무 좋고 이런 자리가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도 많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옛날 이야기 회상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일단 부산에서 멀리 왔는데 너무 고맙고 부산공고 감독님한테도 감사하고 센텀중학교 감독님한테도 감사하고. 아, 그러네요. 오늘 흔쾌히 또 네. 출연하라고 보내주셨으니까. 부산공고 화이팅. 센텀중학교 화이팅. 아. 자, 스포츠토크의 킹, 스토킹 지금까지 이유민 그리고 이명우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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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